안녕하세요. 꽃담 다육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시장 바구니에 올려놨죠. 이 한소코리가 8만 원입니다. 전부 다 중고분이 왔어요. 중고분이 왔는데, 이 중고분 쓰시던 분이 자녀분들이 외국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별로 안 계신데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화분을 전부 다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새 화분이 더 많아요. 중고분보다. 예, 작은 공방을 특히 좋아하시던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두분 거를 모은 거예요. 제가 한 분, 또한 분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도 보내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화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보면은 한 20종을 묶었어요. 19종 되는 것도 있고 20종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종이 넘는 것도 조금 있고요.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8만 원씩 했습니다. 그냥 제 택배비 정도만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묶었으니까요. 지금 하셔가지고 실속 있는 화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제 공방분도 있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는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작은 공방하고요. 요거 작은 공방하고 더 나은 공방하고 여기 또 미나분도 있습니다. 예은분도 있고요. 여기 또 도양분도 하나 있네요. 이런 분입니다. 전부 다요 도양분은 새것 같아요. 전부 다 이거는 중고분이고요. 요 작은 공방은 하나에 7,000원씩이죠? 7,000원씩입니다. 요런 애들이 요거 지금 여기 5종이 있고요. 여기 또 7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작은 공구만 12종이에요. 이것만 따져도 벌써 가격이 나오죠. 한 개당 7,000원씩이니까요. 8만 원이 넘죠. 여기다가 또 요 화분이요. 요거는 더 나은 공방입니다. 더 나은 공방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개당 13,000원짜리인가 그랬어요. 만약에요. 8cm 보시면 되고요. 8cm에다가 높이는 12 보시면 돼요. 요런 분 4개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고요. 요거. 요런 분 4개 하고, 또 여기 미나분 가겠습니다. 요건 하나 2만 원이 넘는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 12가 넘고요. 13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롱분이죠. 입구 사이즈 한 9.5, 10cm 거의 다 나오네.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에다 17짜리고요. 요런 애들도 비싼 애들 화분이죠. 전부 다 묶으니까는 전부 다 19종이에요. 19종을 계산을 제가 얼추 따져보니까는 2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화끈하게 세일해가지고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전부 다 완전히 이거는 뭐 폭탄 세일입니다. 8만 원에가 중고분 폭탄 세일입니다.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8만 원짜리 구성입니다. 여러 가지 화분이 섞여 있어요. 보니까 새 화분이 많습니다. 이런 건새 분이네요. 요거 새 거고요. 요건 약간 쓰던 거고요. 요거 두 개는 또새거 같습니다. 그런 분이고요. 요것도 다새 거네요. 보니까는 12,000원짜리죠. 대접분이요. 요런 거다새 화분입니다. 가격 표시가 다 보니까는 띄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밑에 붙어 있어요. 이런 분이고요. 요거는 한 개에 2만 원씩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요거 새 거래요. 신발분이 있고요. 요거는 중고분 쓰던 겁니다. 요거는요. 작은 공방분은 몇 개인가요? 7개를 묶었습니다. 7개고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골고루 그림이 다 달라서 쓰시기 좋아요. 이 화분이 쓰기 좋습니다. 조잉컵을 놓을 때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쓰시기 좋을 거예요. 이런 애들 7,000원짜리죠? 요거 하고요. 또 요거 돌 화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새 화분이네요. 보니까 가격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 화분이에요. 요런 거 하고 또 요건 중고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19종이에요. 제가 사이즈 이런 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요거 사이즈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높이는 한 10cm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분도 입구 사이즈가 한 10.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한 컬레 이렇게 4만 원씩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큰 신발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하니까는 한 19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변함없이 8만 원으로 낮춰서 가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또한 개당 25,000원씩 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요. 요거 중고입니다. 요런 것도 새 거고요. 요거 오늘은 세 분이 많네요. 여기는요. 네, 이번에도 8만 원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도양분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어요. 요런 애들이요. 요거 한 개당 10,000원짜리죠. 요거 신상임. 요거는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입니다.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5 정도. 요런 애들은 새 화분이네요. 보니까는. 네, 여기 다새 화분이에요. 이런 애들은요. 요거 다새 화분입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요것만 해도 28,000원입니다. 또 요런 애들, 요런 거는 제가 판매를 안한 애들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가격을. 요런 건 중고분입니다. 입구 한13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 8.5. 요것도 높이가 한 10,
가로가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5. 요거 롱분입니다. 롱분 요거는 12,000원 팔던 거예요. 입구가 9.5고요. 높이는 19 나옵니다. 이런 건 다 전부 새 제품입니다. 새 화분입니다. 요것도 더 나은이요. 더 나은은 이렇게 5종입니다. 한 개당 13,000원짜리죠. 이렇게 다섯 개만 해도 65,000원이에요. 근데 전부 다 8만원에 가겠습니다. 요런 애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9에다가 한 11.5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작은 공방 또 요런 애들 있죠. 요 컵 모양이 한 개당 7,000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이요. 요런 애들 5종 하고요. 아, 입구 사이즈는 입구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9.5 하고 높이를 10cm 보시면 돼요. 요런 애들 하고 또 요거 사각분도 있어요. 요렇게 가지고 전부 다 하니까는 전부 다 하면 18종입니다. 18종에서 무조건 모래통 해가지고 그냥 8만원 가겠습니다. 계산을 하나하나 해보니까 한 19만원 되는 거를 제가 오늘은 8만원씩 다 맞췄습니다. 네, 이번에도 18종입니다. 18종 요거 8만원 세트고요. 아, 이 매니아분은 굉장히 작은 공방이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개 다 7천원씩인데 요거 8종씩 묶었습니다. 8종입니다. 요거 그림이 다 달라요. 이것만 해도 56,000원입니다. 요것도 양이 분야에 들어갔어요. 요거 35,000원짜리입니다. 신상이네요, 보니까는. 아, 쓰질 않은 새 상품입니다. 보니까 가격이랑 다 있어요. 또 요런 것도 보니까는 새 상품입니다. 요건 14,000원짜리네요. 14,000원짜리가 이렇게 4종 들어갔고요. 또 요런 행인분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아마 1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들어갔고, 또 요런 분 들어갔고요. 또 이런 분 들어갔고요. 요거 창식기 좋은 분, 이런 더 나은 공방이죠. 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고요. 이런 분들 들어갔습니다. 요거 양이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6 보시면 돼요. 16 보시면 되고요. 16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3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사이즈 한번 재야죠. 11 보시면 되고요. 11이다가 높이도 한 10.5 정도. 이런 구성입니다. 작은 공방은 뭐 사이즈 아시죠? 10cm 보시면 되고요. 10에다가 높이는 한 9.5 정도. 9.5는 10 보시면 되세요. 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8종입니다. 18종이면 전부 다 19만원이 넘지만은 이것도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구성입니다. 아, 더 나은 공방 요거 5종이고요. 아, 이분이 굉장히 이 화분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작은 공방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거 나란히 붙여 쓰기가 좋죠. 한 개당 13,000원짜리입니다. 요거 5종 하고요. 또 요거는 예은분이죠. 예은분 작은 분입니다. 작은 롱분이죠. 아, 요거 사이즈 먼저 재드려야겠다. 입구 8cm 보시면 되고요. 8cm고, 아, 높이는 11.5 정도입니다. 얘네 또 예은분은 5.5 보시면 되고요. 5.5 보시면 되고 7.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한 개당 7,000원씩 팔던 겁니다. 요거는 새분이에요. 새겁니다. 전혀 사용 안 한 새거고요. 요거 도양분도 새거네요. 전부 다 새겁니다. 보니까는 요거 입구 사이즈 12,000원 팔던 거죠. 14고요. 요거는 입구가 또 17.5 정도 나오고요. 얘네들은 또 입구가 한 7.5 정도 이런 분입니다. 이런 거 9,000원 계산한 거고 요거 7,000원 요거 12,000원 이렇게 계산한 건데 전부 다 계산하니까는 한 20만원 가까이 돼요. 하지만 제가 요것도 코끼리 분이 있습니다. 오늘 8만원 세트로 다 가겠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물구멍이 있습니다. 요것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사용한 흔적 없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요거 두 개 하고요. 계산해. 요거 한 10,000원 정도 계산했고요. 요런 건 다 7,000원씩입니다. 7,000원씩이지만은 오늘 완전히 뭐 거의 한 70% 가까이 할인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8만원에 가겠습니다. 전부 다 한 19만원이 넘게 나오네요. 그래도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20종짜리 가겠습니다. 8만 세트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요거 락분이죠? 락분입니다. 아, 요렇게 3개가 있고요. 요거 한 개당 그때 제가 기억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팔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15cm고요. 15고요. 아, 높이는 한 10일 정도 됩니다. 요런 락분 3개 하고요. 또 요런 분입니다. 요거 다 새 거예요. 보니까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미사용 분입니다. 아주 화분이 깨끗하더라고요. 미사용 분입니다. 이거요. 전부 다요. 보니까는 심은 흔적이 없어요. 미사용 분이고요. 요것도 미사용 분이에요. 가격 표시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 16,000원짜리죠? 16,000원짜리고 입구 8cm고요. 높이는 15cm입니다. 요런 애들이 두 개 하고 또 요런 분이요. 요분 한 개당 5,000원씩이죠? 요거 5종 하고요. 요거 5종 하고, 요것도 예은분이죠. 요건 쓴것 같아요. 요건 신상, 요거 보니까는 새분이에요.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또 사용한 흔적이 있네요. 예은분이고요. 요거 12,000원인가 10,000원인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두 개 있고요. 요거는 또 공방을 모르겠어요. 제가 요 큼직한 애입니다. 창 씻기 좋겠네요. 있고 14 나오는 애입니다. 13.5 정도 나오는 애. 요런 애들이 있고 요것도 세아분이 두 개 있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가 한 10cm 되는 분입니다. 이런 애들 두 개가 있고요. 7,000원씩 계산해 팔던 작은 공방분이 다 5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계산하니까는 아 제가 20만 1,000원 나와요. 하지만 이것도 8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전부 다 미사용분이 많네요. 이거는 이런 구성으로 묶어봤습니다. 요거 락분이죠. 락분입니다. 이렇게 한 개당 얘네들 요거 12,000원짜리예요. 사용 미사용분입니다. 쓰지도 않은 그런 분이고요. 미사용분 요거 4종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12,000원짜리요. 4종이고 또 요 공방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요것도 미사용인 것 같습니다. 입구 15 나오고요. 15에다가 높이도 13 나오는 분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요것도 입구가 12.5에다가요. 12.5에다가 높이는 또 17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요건 개당 제가 그냥 10,000원씩 계산했어요. 10,000원씩 계산하고 락분이 12,000원씩입니다. 요것도 서인경분이죠. 서인경분 얘네들이 지금 올랐어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전에 12,000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님 사인경분 요거 3종 하고요. 요거 다 새분이에요. 새거예요. 보니까는 새겁니다. 하나 사용을 안 했어요. 새거고요. 요거는 두 개가 사용감이 있네요. 요거는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0.5 10.5입니다. 10.5 11 나오네요. 여러분 요거 두 개는 사용을 했고 아 얘도 사용을 했네요. 요거는 백강봉 같은데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3만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3만원짜리인가 봐요. 이거는 요런 애가 있고요. 또 요거는 두 개의 신발은 물구멍이 없는 요거는 수입품 같습니다. 수입품 같아요. 제가 판매를 안 해가지고 요런 애들 두 개가 있고요. 또 요거는 아 이건 저기 라운 공방이죠. 한 개당 26,000원짜리입니다. 26,000원짜리 두 개가 있고요. 또 요런 거는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작은 분들은요. 요런 애들은 뭐 쬐끄만 애들은 계산 안 했어요. 8cm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전부 하니까 20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요것도 그냥 똑같이 8만원에 가겠습니다. 전부 얘네들은 20종입니다. 너무너무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쓰시기 좋게 또 여러가지 형태로 갖춘 그런 분입니다. 아, 여기 오다골 공방이죠. 얘네도 또 미사용분입니다. 아, 사다 놓고 쓰시지도 않은 그런 분이에요. 요거 4종이 한 개당 12,000원씩 4종이고요.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에다가 높이는 한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사용분이에요.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쉬운 자원 없습니다. 이렇게 오다골 공방입니다. 요거는 또 이게 25,000원인가 3만원인가 팔았던 것 같아요. 그 아분이요. 제가 오래돼가지고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다 아, 17 나오네요. 한 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요. 가장 저렴하게 계산을 해도 게 나옵니다. 또 여기 양이분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 25,000원짜리죠. 양이분이 있습니다. 요거 사용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석 붙은 거 보니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양이분입니다. 요거는요. 요건 또 개당 8,000원짜리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다시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요.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 사용분이에요. 사용한 화분입니다. 요런 거는요. 요런 또 손잡이 있는 화분도 하나 있고 요것도 또 미사용분입니다. 요것도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화분이요. 수제분입니다. 그런 애들이 있고요. 요것도 하면 15,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10cm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종을 묶어서 전부 계산하니까는 2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8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냥 뭉틀여가지고 8만원에 갈게요. 아, 절반 이상이 다 사용을 안 한 그런 화분이네요. 네, 오늘은 또 매니아님의 중고분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 말이 중고분이지 새 화분이 절반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쁜 화분들 또 저렴하게 내놓으셨으니까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분이 또 멀리 가시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신 화분이니까는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